네, 오늘은 조금 답답하게 지수가 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프로들은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프로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장 그리고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장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 첫 번째 섹터 어딜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곳, 오늘 좋았던 쪽이죠. 반도체입니다. 빛나는 반도체가 있다. 이 안에서 전력 반도체를 주목하라. 오늘 첫 번째 섹터로 꼽혔습니다. 오늘 소부장단이 다 같이 좀 순환매를 보였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정 팀장님께서는 전력 반도체에 좀 주목해라.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먼 미래 이야기 같기도 한데 좀 이야기를 먼저 풀어주실까요? 너무 멀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뭐 TSMC는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뒤늦게 이제 DB하이텍이라든지 삼성전자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고 아니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미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어쨌든 이게 이슈가 되는 것들은 결국 오늘 또 반도체냐 또 그러고 그렇죠. 보니까 또 반도체인데 반도체. 아 이게 전기차 이제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이제 그 파운드리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력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 진심으로 이제 파운드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는 부분들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그 속에서도 역할을 가져갈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력 반도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질화 갈륨 말고 탄화 규소 같은 경우 SiC라고 하죠. 탄화 규소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내 3분의 1 정도가 SiC 탄화규소 반도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차별화 시켜보게 되자면은 이제 질화 관련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앞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고온이라든지 고압과 같은 내구성이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전력 효율성이 좀 실리콘 카바이드보다는 좀 높다 보니까 네. 이제 대체가 되는 좀 시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력 반도체 앞으로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관심을 가질 분야 삼성전자가 하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25년도부터 8인치 질화 갈륨 전력 반도체 양산을 할 예정이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또 작년부터 이미 이제 8인치 질화 갈륨 공정을 개발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금 양산을 네. 앞당겨서 이 시장 선점하겠다는 노력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차세대 반도체 소자라고도 불리잖아요. 전력 네네. 반도체. 지금 이 시장에 주목받는 그 배경을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HBM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성능 메모리에 그쵸. 대한 이런 니즈가 발각되면서 네네. 이쪽이 성장을 한 거잖아요. 네. 전력 반도체의 그 배경으로는 핵심이 뭐예요? 전력 반도체 같은 게 결국에는 전기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 기기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 이제 자동차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자동차 같은 게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디스플레이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스마트 기기 역할,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연결시켜보게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차량에 이제 제어장치라고 하고 MCU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가지고도 이제 뭐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력 반도체의 어떤 수요는 앞으로 뭐 전기차 쪽만 제한시켜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전력 반도체의 수요가 가장 큰 부분은 그 전기차 인버터라는 부분인데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배터리에 있는 이 교류 전류를 네. 이게 직류 전류를 교류로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직류 전류 같은 경우는 바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전기차에 있는 그 MC에 있는 PCB 그 메인보드가 있거든요. 그게 녹아버려요. 그만큼 고온 고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 전기차 내에서 전기 장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류로 낮춰줘야 되거든요. 네. 그 역할을 하는 게 전기차 인버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전기가 오늘 같은 경우도 전기차 파워 인덕터를 생산한다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만큼 이 배터리 내란지 외부에서 어떤 이 전류를 이 전기차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파워 인덕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어 장치마다 이게 다 부착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그 전기차 인버터가 많이 사용될 건데 이 전기차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력 반도체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가 탑재가 돼가지고 인버터 내에서 이 고온, 고압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전기차 판매가 더 많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에 HBM이라든지 하이엔드 DRAM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도 놓칠 수 없는 그런 시장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질화 관련 웨이퍼 같은 경우는 그 실리콘 대비해가지고 또 크기도 또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장점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온 고압을 잘 견딜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대 이제 그 실리콘 대비해서 3배가량의
고압도 견딜 수가 있고 고온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극한 상황에서 반도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처가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서버용 반도체도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은 제가 실리콘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소형화 가능하다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크기는 작게 하고 용량을 늘리고 크게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서버용 그러니까 하이엔드 DRAM 쪽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오늘 HBM 중심으로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삼성전기를 필두로 전장이라는 키워드에 또 하나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쪽의 흐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금 뒤늦게 뛰어들곤 있지만 기술 격차가 축소시키는 데 있어서 확실히 우리가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거든요. TSMC에 이어서 DB하이텍, SK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뛰어들었는데 현 상황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대표님? 일단 DAM, 보통 이제 간이라고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 자체가 뭐 초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간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SiC라는 이제 그 반도체 이제 웨이퍼 위에 이제 간을 별도로 이제 갈륨, 질화갈륨을 이제 입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이제 웨이퍼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차후적으로 보면 이제 진화갈륨을 이용한 이제 뭐 웨이퍼까지 만들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현재 뭐 대부분 이제 이걸 선도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글로벌 선도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ST 스위스에 있는 ST나 아니면 독일의 인피니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이쪽 분야에 진출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차량 안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고온의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자동차가 계속 들어와갈 때 뭐 저희도 본넷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히 뜨겁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고전압이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게 이런 전력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식 반도체 같은 경우는 400도에서도 뭐 작동이 가능하고 간 반도체일 경우는 이제 800도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지금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를 제조하는데 상당한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RFM HIC 정도가 이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관련된 분야에 지금 공정 과정을 그러니까 이제 인재서부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5인치용 이제 간 반도체를 이제 생산할 예정이고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인수한 키파운드리를 통해서 뭐 간 반도체 생산 공정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뭐 DB 같은 경우도 이제 간 반도체에 관련돼서 지금 2025년도에 파운드리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고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이제 SK 실리콘 뭐 지금 반도체형 웨이퍼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작년부터 이제 전력용 반도체인 용 웨이퍼를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도 빠르게 지금 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선도 업체와의 격차는 지금 현재는 있긴 하지만 격차는 좀 빠르게 축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이렇게 삼성전자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격차는 충분히 축소시킬 수 있다고 하시긴 했지만 양산 자체에 대해서는 시점이 좀 먼 미래 아닌가 관련주 지금부터 투자하는 것 충분히 매력도 있나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관심은 계속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 자체가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시장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2030년도까지 연평균 한 7%씩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이런 이제 글로벌 전력 반도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정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화학물 전력 반도체 고도화 기술 개발 산업이라는 거를 지금 뭐 추진 중에 있는데 예타를 통과를 했습니다. 1384억을 2028년도까지 투자를 해서 선진국과의 이제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정부에서도 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력 반도체가 뭐 지금 쓰이는 게 뭐 저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전기차 아니면 저희가 그 최근에 이제 고속 그 배터리 같은 핸드폰에 이제 충전을 할 때
고속 충전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런 고속 충전기에 간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향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뭐 레이더 같은 데로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부가 가치 그런 이제 산업군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거는 이제 RFHIC라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 예.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국내 유일하게 간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기지국용에 들어가는 간 트랜지스터, 그다음에 간 전력 증폭기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 군사용, 기상용 레이더에 관련된 품목을 같이 납품할 만큼 뭐 국내 기업으로는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공장을 신설을 하는 것을 올해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신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서부터 매출이 뭐 간 관련돼서는 기술력이 상당 부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매출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은 지금 RFHIC 정도만이 좀 매력도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리스크적인 측면도 듣고 탑픽 드릴게요. 정 팀장님. 얼마 전 이달 초였었잖아요. 네. 옐런 방주 앞두고 반도체 원자재 통제하려고 질화 관련 네. 관련해서도 수출 규제하겠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무기화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텐데 전략 반도체는 이 질화 관련 핵심적인 거 아니에요? 리스크 네. 안 큽니까?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를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미국 쪽보다는 뭐 칩포라는 동맹,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당장의 공급선 다변화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예. 그 갈륨하고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아연이라든지 알루미늄 제련 과정에서는 부산물로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갈륨이 뭐냐면은 그거랑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은, 그러니까 상온에서 약간 액체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수은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은색, 그러니까 수은색이 은색이라고 보시면 은색이 수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어쨌든 아연 정형 과정에서 이게 부산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 유럽의 아연 그 글로벌 2위 업체 있거든요. 니르스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가 이제 아연 그 정연 설비를 이제 게르마늄 갈륨 설비로 이렇게 전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미국에서 필요한 80%가 납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고려아연 같은 회사들이 아연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통해서 조금 이제 공급받으면 그래도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국산화도. 생각이 들고, 예,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더 예. 확산이 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좀 둬야 되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기사 통해서 참고해 보게 되면은 갈륨 게르마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흑연, 뭐 그다음에 히토리 이렇게 계속 나왔던 거, 그리고 텅스텐 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대가 되게 된다라면은 조금 골치 아파질 수는 있겠죠. 그런 리스크는 충분히 알고 네네. 투자하자. 그럼 전력반도체 탑픽으로 가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임 대표님도 네. 종목이 아직 많이 좀 선정이 되어 있진 않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져오시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어떤 종목으로 탑픽을 그걸 주시겠어요? 그걸 가져올 거랬네요. 어떤 종목인가요? 그 원래 저는 그 전력반도체 하는 데가 지금 탑픽을 광전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거 말고 조금 이게 뭐지라는 종목인데 KGTS. 네,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조금 전에 흑연이라든지 히토리라든지 텅스텐까지 이제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갈륨 같은 경우는 이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규수에 첨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갈륨이 반도체에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텅스텐 같은 경우는 그 웨이퍼에 새겨진 패턴 있잖아요. 그 패턴에다가 그 전류가 흐르도록 그 금속을 배선할 때 텅스텐이 사용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텅스텐도 만약에 제재한다 그러면은 반도체 산업 같은 게 좀 골치가 아파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특히나 산화 텅스텐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수입 의존도가 95%입니다. 이 산화 망을 생과 동반해서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대체가 바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가게 된다면 좀 골치가 아파질 수 있는데 이 KGTS가 그 보니까 그 2018년도에 그 텅스텐 양산 시설을 인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어요. 네,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테마를 좀 말씀드린 게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네. 확장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텅스텐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KGTS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 오늘 구리 때문에 이후 산업이 좀 부각이 되는 것처럼 뭐 텅스텐 돼서 부각이 되게 되면 KGTS도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트업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 뭐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면은 손절가는 12,800
1,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전력반도체 시장의 성장에는 주목을 하셔야겠는데 이 산업 성장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죠. 이런 원자재, 반도체 원자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중요성이 부각될 때마다 같이 관심주들을 좀 엮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텅스텐 키워드에 KG ETS 관심주로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 체크해 볼까요? 1년 전에 체결된 흑해 곡물 협정, 이제 연장을 거쳐서 17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파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비료, 사료주 오늘 급등하면서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거든요. 이쪽 보겠습니다. 일단 선정하신 이유는 오늘 일단 이슈화가 되고 있죠, 대표님. 네, 그렇죠. 네. 오늘까지가 이제 그 연장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날이다라고 보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연장이 이제 되긴 할 걸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장 과정에서의 조금 이제 노이즈가 계속 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곡물 수출 관련돼서 뭐 협정 이후에 자국산 곡물이나 아니면 비료 관련된 원자재 수출이 지금 상당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스위프트라는 그런 이제 제도 내에서 러시아 농업은행이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농업은행을 스위프트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마 가장 큰 핵심이 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유엔이나 뭐 서방 측에서는 뭐 자회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할 방법을 이제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쉽게 이제 러시아 쪽에서 받아들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며칠 이번 주 내에나마 좀 이슈몰이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기후 이변에 따라서 이제 곡물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뭐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북미 지역 그러니까 북방부 전체적으로 지금 폭염 지역이 상당히 좀 넓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북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유럽 남부 지역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기상 이변이 심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곡물 가격에 대한 뭐 변동성이 지금보다 좀 커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슈를 둘러싸고 있는데 연장은 되겠지만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슈몰이를 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 팀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지금 주가가 선 반영하면서 급등락을 하고 살짝 위거래가 좀 달려있지 않습니까? 네. 상승률 더 열려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슈에 지금 파는 게 맞을지?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반대인데 이게 물론 단기 변동성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기에 발발이 되게 되면서 이게 테마 형성되면서 강한 시세가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이렇게 최근에 반도체 테마 이게 HBM 테마 이루어지게 되면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시세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나올 것인가의 관점에서 만약 해설해 보게 된다면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한번 보시면 구제역 테마 계절성 뭐 동물 바이러스 테마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동성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이 전쟁 테마 같은 경우 특히나 비료 테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시세가 좀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테마 내에서도 이제 전쟁보다는 재건 쪽으로 이렇게 무기 중심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가지고 RBK 그룹이라든지 그리고 유신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기존에 어쨌든 강했었던 기존 것보다는 새로운 곳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비료보다는 이제 앞으로 재건강과 연관돼갖고 새롭게 나온 테마 쪽이 조금 더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번 반등을 위해서는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나온 거고 나온 다음에 다음 수나미 관점에서 새롭게 좀 부각되는 테마들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슈의 연속성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장마가 한동안 길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상당히 또 속상한 뉴스들도 많이 전해졌잖아요. 그 때문에 이 수제 관련한 테마들이 오늘 농약 비료 쪽으로도 같이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그 연속성이 나오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7월 초에 이미 나왔다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 조용하다고 보게 된다면 장마 테마는 그렇게 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을 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아쉽게도 장마 테마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지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 1개월 동안 테마를 보게 된다면은 반도체 장비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계속 그쪽으로만 시장에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지고 장마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뭐 폐기물 정도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폐기물 같은 경우도 뭐 인산이엔트나 이런 종목 대표적이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짧게 나오지 뭐 그것도 추세가 뭐 길어진다? 그건 좀 아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성으로만 네네.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폐기물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네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 대표님께서는 일단은 당분간 좀 연속성 있을 거라고 보셨어요. 게다가 네. 아까 기상이변 관련한 이런 전 세계 기후 위기 속에서도 이 섹터를 지켜봐야 될 포인트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단기 트레이딩만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이 테마를 좀 활용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일단 뭐 일단 공문 관련된 이슈는 아마 계속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근데 단기적인 이슈도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계속 지금 뭐 생산량 관련된 부분은 뭐 그렇게 줄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전체적으로 기상 이변이 심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수확물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장사가 그러니까 작황이 나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영향이 한두 해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정도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이제 비료, 그러니까 이런 이번 같은 이제 뭐 곡물 협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적인 테마로 뭐 출렁거림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도 특히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곡물 관련된 테마 쪽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비료 쪽에서는 오늘 경농이 뭐 대장 역할을 해줬던 거라고 네. 봐야 될지 급등했다가 12,000원 터치하고 현재는 11,570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사실 곡물, 사료, 비료 좀 다양하게 나눠본다면 나눠볼 수 있을 텐데 탑픽을 어느 쪽으로 주실까요? 네, 그중에서 비료 관련 회사인 남해화학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 뭐, 바닥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올해 못 올랐죠. 그러니까 못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하락이 되면서 납품 네. 가격이 이제 하락이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비료 시장의 이제 1위인 이제 시장 점유율 43%를 유지할 만큼 뭐 국내 에서 뭐 절대적인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동남아나 호주, 뉴질랜드 쪽으로 수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장마 때가 이제 지난 그러니까 장마철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는 비료 시비를 이제 추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양분이 이제 땅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추가적인 이제 비료 시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관련된 뭐 비료 사용량이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이런 비료 관련된 뿐만 아니라 화학 관련된 제품도 같이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용 황산 시장에 이제 지금 지금 참여를 지금 황산 시장에 얘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 24년 상반기 중에 지금 공장이 완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황산 시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용으로 제조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 내에 사용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암모니아를 많이 취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수소 관련된 분야, 뭐 특히 암모니아 관련된 분야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남해화학이 그만큼 관련된 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뭐 오늘 가격보다 조금 낮은 8,400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네. 가격은 9,500원, 손절은 8,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용 황산 시장, 고순도 황산 시장에 참여까지 했다는 모멘텀을 안고 있어서 길게 볼 수 있다라는 포인트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특히 곡물 협정과 관련해서 계속되는 이슈 머릿속에 남해화학 움직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갭으로 떠서 출발하면서 장중에 60일선 회복했다가 윗꼬리가 좀 달렸거든요. 네. 8,400원 선에선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9,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8,000원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바닥권에서 또 떨어지진 않을 거다. 네. 이런 의견 주신 것 같아요. 남해화학 탑픽까지 전략 참고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마무리해 봤습니다. 프로의 시선 인사드릴게요. 오늘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 전략 팀장, 임순재 루크 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